지난 목요일 고인의 발인이 있었습니다. 그녀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자리.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곁을 지켰는데요. 생전에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많은 원로 영화인들이 참석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. 유족의 마지막 배웅을 받으며 고 최은희 씨는 길고 강렬했던 배우 인생을 마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.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처음에 걷지를 못하셔서 휠체어를 타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.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 투석을 받으시면서부터 이제 급격히 체력이 저하되셨죠. 나이가 들으셔서 연기를 못하게 됐을 때도 아직도 할 수 있는데 왜 나 안 불러주나 이렇게 몇 번 열정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나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말씀도 하셨고. 고 최은희 씨, 그녀의 연기 인생은 1942년 연극 무대에서 시작됐습니다. 단아한 외모와 연기력으로 그녀는 이후 영화를 통해서도 이름을 알리게 되는데요. 큰누나, 나 집에 가기 싫어. 왜? 나도 오늘 영화 따뜻한 누나와 언니, 지고지순한 현모양 처역을 주로 맡았던 최은희 씨는 영화계 대표 여배우로서 관객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게 됩니다. 이 집에서 죽어야 해. 탐욕스런 기지촌 여성, 당찬 신여성 등 판무파탈로의 변신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. 당신의 뜨거운 피를 저에게도 흐르게 해주세요. 네. 아니. 정숙한 여성부터 요부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배우 최은희. 소인이야? 왜 그래? 이후로도 그녀는 13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. 자. 이거 그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. 영화 성춘향은 1961년 당시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며 최은희를 국민 배우로 올려놓았는데요. 아저씨 무슨 반찬 좋아해?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. 같은 해 출연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통해 또 한 번 대중의 큰 사랑을 받으며 최은희 씨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60년대 최고의 여배우로 거듭납니다. 그녀는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는데요. 연기자로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옛날에 후시 녹음 시대에 본인 녹음들을 스타들은 잘 안 했어요. 최은희 선생님은 성우들하고 같이 꼭 본인 작품 본인 녹음을 했어요. 항상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셨다고.